안녕하세요, 섭입니다. 이번에는 제가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냐면, 자, 망치질하는 거예요, 망치질. 망치를 어떻게 치는지, 어떻게 쳐야 힘을 덜 들일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짧게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릴 건데, 맨 처음에 이제 가죽 공예를 시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, 특히나 이제 여자분들이 꽤나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어요. 어떤 거냐면,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셔요. 힘들지 않냐고. 아마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거에 첫 번째가, 처음에는 이제 가죽을 구멍을 뚫지 않고 그냥 저희가 일반 천에다 바느질 하듯이 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, 보통은 저희가 구멍을 뚫어서 바느질을 하죠. 그 구멍에다가. 그래서 그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. 근데 그두 번째가 뭐냐면, 또이 가죽에 저희가 도구를 가지고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. 결국에는 이제 망치를 이제 써야 되니까. 그래서 이 망치로 뚫어서 하는 게 어렵다고,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것보다는 힘이 많이 들어서, 이제 힘이 많이 들어서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, 자, 망치를 내리칠 때 어떻게 쳐야 힘을 적게 들이고 쉽게 칠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. 처음 하실 때 요령이 없으시거나 이제 경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잡으시는 게 맞냐면, 망치를 짧게 잡으세요. 이렇게 짧게. 근데 망치를 짧게 잡고 어떻게 또 치시냐면, 지금 얘제 팔을 보시면은 이팔 전체를 움직여서 이렇게 치세요. 이렇게 크게 치세요.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쳐요. 이렇게 칠수 있어요. 뭐 치면 이제 뚫리는 것도 똑같으니까. 근데 힘이 많이 든다는 거죠. 저희가 짧은 길이를 구멍을 뚫어서 한다고 하면은 뭐 이제 크게 상관없는데, 가방이 좀 커지거나 여러 개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많이 뚫어야 되잖아요. 그럴 때는 그만큼 내가 힘을 많이 쓰겠죠. 그리고 이제 뚜껑을 뚫는다든지. 그럴 때 지금 힘을 덜 들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, 망치를 길게 잡으시는 거예요. 길게. 가깝게 잡으시는 게 아니라 길게 잡으시는 거예요. 길게 잡고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, 자, 보시면은 이 이제 팔목부터 이쪽 어깨까지는 거의 안 움직이는 거예요. 손목만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. 손목만. 근데 손목만 까딱까딱 하는 것도 어떻게 하시냐면, 이 지금 손아귀 힘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살짝 놓고 이 머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듯이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. 이렇게. 지금 아까 제가 이렇게 짧게 잡고 이렇게 하는 거랑, 그 다음에 제가 길게 잡고 얘를 손목만 하는 거랑 차이가 있죠.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문이 드실 거예요. 이렇게만 해도 구멍이 뚫리냐? 얘 뚫립니다. 매우 잘 뚫립니다. 보셔요. 똑같이 잡고, 몇번안 했는데도 뚫렸죠? 다시 보여드리면, 잡고, 길게 잡으신 다음에, 지금 여기다가 제가 내리쳐야 되잖아요. 지금 거의 안 움직이죠, 여기는. 그러면 내가 힘을 많이 줄 필요가 없어요. 자,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. 야, 도구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? 아, 도구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죠. 근데 저는 이걸 항상 쓰는 거고 매번 갈아 쓰진 않아요. 그래서 이것도 지금 산 지가 이제 꽤몇 년이 된 도구인데도 아직도 잘 뚫립니다. 잘 뚫리는 이유가, 날이 조금 무뎌지긴 했어도 이렇게 해서 천천히 퉁퉁퉁퉁 해서 치면은 안 뚫어질 게 없어요.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어떻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냐면, 얘를 한 번에 빵빵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어차피 저희는 구멍만 뚫으면 되지 구멍을 크게 뚫을 필요는 없는 거죠. 구멍만 뚫으면 저희는 바느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오히려 구멍을 이제 깊게 뚫으면은 구멍이 커져요. 그러면 바느질이 조금 쉬울 수는 있겠죠. 그런데 바느질을 하고 나면 그 벌어진 구멍이 별로 예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걸 어떻게 쳐야 되냐면, 이제 그리프를 기준으로, 그리프를 쳤을 때 날이 이렇게 끝에만 살짝 보일 정도로만 치면 되는 거예요. 더 이상 치실 필요가 없어요. 그 말인즉슨, 내가 이 망치를 엄청 세게 깊게 이제 뚫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길게 잡고 이 손목 스냅으로만 이용해서 여러 번 조금씩 나눠서 쳐도 그 구멍을 충분히 뚫을 수 있다는 거죠. 이러면 바느질하는 거는 똑같잖아요. 결국엔 구멍은 똑같이 나니까. 같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했을 때
내가 힘을 덜 들일 수 있는 방법을 쓰면 당연히 이게 더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. 더 효율적일 거고요. 그래서 망치를 치실 때는 항상 짧게 잡아서 이팔 전체를 이용하지 마시고 길게 잡아서 손목 스냅으로만 통통통통통 천천히 치시는 거예요. 천천히. 이렇게 하시면 아마 이 힘을 좀더덜 들이면서 좀더 가죽공예를 쉽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.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